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신다. 라는, 너 나를 잘 믿고 있냐? 얘가 정말 나를 잘 믿고 있을까? 진짜로 나를 신뢰하고 있을까? 라는 것을 하나님이 한번 알아보시려고 시험을 하신다. 라는 생각이 아주 팽배한 생각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시고, 그 다음에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얘가 나를 정말 믿나 안 믿나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시험을 한번 해보시는 분일까? 이론적으로 하면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전지전능하시고, 조건적, 하나님이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아마 시험해 볼 거예요. 잘 믿으면, 오케이. 잘 안 믿으면, 뭐요? 혼내려고. 그래서 내가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얘가 나를 잘 믿든, 잘 믿지 않든,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내가 정말 잘 믿고 있는지 잘 안 믿고 있는지를 내가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거는 하나님을 좀 바보로 그리고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시험의 문제,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는가, 이거는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창세기 22장에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번제라는 말은 화제나 마찬가지. 불태워서 네 아들을 나한테 바쳐라. 네가 잘 믿나 안 믿나 내가 한번 시험해 봐야 되겠다.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얘기가 참 제일 골치 아팠어요. 그때 제가 아들이, 막내 아들이 이제 태어났고, 태어난 게 아니라 그때 한 5살 됐구만요. 상구야, 네가 나한테 모든 것을 바칠 각오가 돼 있느냐? 그러면 네 아들 한번 바쳐봐. 이런 식인 줄 제가 오해를 했어. 그렇다면 실제로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나를 시험하는 거라면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뭐예요? 안 되겠어. 그래서 미리 사표를 내려고 그랬어.
나는 안 되는데 뭐. 그럼 여러분 교회 오래 댕기신 분들은 왜 사표를 안 내시죠? 나는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그냥 교회를 댕기고 있는 거야. 근데 정말 바칠 수 있어? 그러면 말을 못 해. 그러면 이 말씀이 이 시험이 정말 그래 아브라함아 네 정말 바칠 수 있어 한번 바쳐봐 못 바치면 너는 이거야 그런 식의 시험 우리는 시험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서울대학교 시험을 봤다. 통과 못하면 뭐예요? 잘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을 그런 식으로 이 세상식으로 꼭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정말 그럴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 그런 목적으로 시험을 했을까?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는 상당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대한 얘기는 그 답변은 한 이 시간 하고 다음 시간 두 시간에 걸쳐서 답변을 드려야 되겠어. 그때 질문 참 잘하셨어요. 참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 여기 보면 진짜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을 어떻게 시험하시려고라고 딱 써놨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뭐 이러쿵 저러쿵 이게 어떻고 저렇고 복잡하게 설명한다는 것도 이상해.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는 말, 이 말을 만약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인 분이시라면 이런 식으로 시험하실 리가 없어. 왜? 구원은 무조건적이니까. 응?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조건적인 하나님이라면 이 질문이 어울려. 네. 그렇죠. 자, 이제 이 정도 이 시험에 대한 그 중요한 이슈를 제가 이제 여러분 한 지금부터 깊이 생각해 보시라고 던졌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시험하시는 분이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참 조심해서 읽어야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복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복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복수가 아니야. 또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도 우리가 진노하는 거하고 우리가 나의 원수에 대하여 진노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나의 원수에 대하여 진노하시면 완전히 뭐예요? 다르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다 여러분이 여기에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제가 놀라운 말씀을 하나 보여드리죠. 그래서 이 성경 공부는 성경이란 책은 아주 깊어요. 그래서 자
예수께서,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누구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로 갔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시험하는 자는 누구예요? 마귀요.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 사탄, 마귀의 별명이 바로 시험하는 자예요. 자, 보세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누가?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누구의 시험하는 자가? 마귀야. 마귀가 시험하는 자예요. 아시겠죠? 성경에는 이런 부분을 사람들이 깊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게 그냥 글자 써놓은 대로 창세기 22장에 가면 하나님이 시험하는 자고 여기 오면 뭐예요? 마귀가 시험하는 자. 뒤죽박죽이야. 그런 부분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해결해야 돼. 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는. 그래서 이 사탄이 바로 예수도 시험하고 인간도 시험하는 자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건 지금 마태복음인데 예수님의 제자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마태는 시험하는 자가 누구다? 사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로 가보죠. 야고보서가 보면 이 야고보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아주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 시험을 참으면서 이는 시련을 견디는 것이 중요하다. 예. 그러면서 자, 시험을 참아라. 시험을 견뎌라. 그리고 최후의 승리의 면류관을 받자. 이제 그런 주제예요. 그러면서 야고보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바치겠다고 길을 떠났어. 떠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고 생각하고 길을 떠났을까? 야고보는 창세기 22장을 읽고 어떻게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라고 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지금 같이 그 제사를 드리러 모리아산 꼭대기로 지금 향하여 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를
이삭을 그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바칠 것인가 안 바칠 것인가를 하나님 내가 좀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야곱은 말하는 거나 똑같아요. 어. 아시겠죠? 그러면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거를 보고 와 창세기 22장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어떻게 해요? 갖다 바치라 그랬어. 아들을. 근데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뭐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직접 자기를 시험하시고 계신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맞죠? 이거를 해결해야 돼. 이 성경이 이래서 참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많은 교인이나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를 뭐예요? 않아요. 그 맨날 헷갈리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 문제점을 어떻게 겉으로 보면 이게 모순이에요, 아니에요? 성경 안에는 성경이 성경 자체를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이제 22장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 시험했다. 야고보는 뭐라 그래? 아니다. 하나님이 시험한 거는 뭐예요? 아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야고보가 하는 말을 잘 봅시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사단에게 시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 그런데 이 시험 받았다는 말이 여기 분명하지 않아요. 자, 우리 인간은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면 그 시험을 낼름낼름 받을까 안 받을까?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탄이 시험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들처럼 그 시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 세 가지 시험 유명한 게 있잖아요. 사단은 예수를 시험했으나 예수는 시험을 받지를 않았다니까. 그러니까 이 돌 덩어리를 뭐예요? 떡 덩어리로 만들어 봐. 그러면 나는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거야. 예수는 뭐예요? 웃기지 마. 그랬어요. 나는 네 시험에 응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못 만들 줄 알아? 그렇게 그런 태도를 취하고 돌덩어리를 떡덩어리로 뭐예요? 만들어버려. 맞지? 내가 하나님 아들 맞지? 지금 그런 일이 이 교회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네. 뭐 놀라운 뭐 기적적인 현상을 일으켜놓고, 봐라, 나 믿음 좋지. 예수님은 내가 그런 걸로 이 돌로 빵을 만들러 온 줄 아느냐? 그거는 그런 시험을 내가 너로부터 받아들일 줄 알아? 에? 나는 왜 이 땅에 왔냐? 인간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보여주러 왔지.
네가 요구하는 그런 기적적인 무슨 현상을 보여서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증거해내는 그 정도로밖에 안 보이냐? 웃기지 마. 나는 너의 시험에 응할 수 없어. 사단은 시험했으나 예수는 시험을 받지는 않았다고. 아시겠죠? 응.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사단이 아주 아주 절세미인을 오셔가지고 회사 뭐예요? 회식 자리에서 선생님 너무 멋있으세요. 그러면 홀랑 뭐예요? 홀랑 넘어가가지고 월급 봉투 다 줘버린다. 그거를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하나님은 사단에게로부터 시험을 어떻게? 사단이 예수를 시험하지만 예수는 그 시험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도 시험을 하는 존재는 누구라는 겁니까? 악이라는 거예요. 악은 누구예요? 사단이야. 그래서 사단이 예수를 시험했지만 예수는 시험을 받아들이지 않아. 세 가지 시험을 다 거부했어요. 그래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너는 안 죽잖아. 한번 보여봐. 근데 예수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는 뭐라 그래요? 그런 거 가지고 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거 가지고 봐라. 내가 하나님 아들 맞지? 그러면 예수님은 뭐에 불과해? 한 사람의 무속인에 불과해. 그건 무속 차원님 얘기하지 말라 이거야. 예수님은 나는 무엇을 주러 왔다? 생명을 주러 왔다. 이런 얘기야. 자,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여기 친히가 중요합니다. 친히란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직접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직접 아무도 직접으로는 누구도 아무 뭐요?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 안 해요. 근데 여기 단서가 달려 있어. 직접적으로는 시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야, 얘는 한번 시험해봐야지. 이래서 하나님이 직접 시험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래서 친히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냐.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게 이제 핵심이야. 그러면 친히는 시험하시지 않는데 시험이란 건 있어. 그러면 그 시험은 누구로부터 오는 시험이에요?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이지. 그래서 성경은 사탄을 시험하는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왜 이렇게 다들 이렇게 병이 났냐 하면 시험을 받아서 그래요. 그거는 하나님이 직접 시험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시험은 직접 아니라면 어떻게 온 거다? 간접적으로 온 것이다. 사탄의 활동으로 온 것이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확실하게 되니까 속이 후련하시죠. 그렇죠? 예, 네, 아니에요. 꼭 사람들은 하나님의 암을 주신 것 같아. 그렇지. 암 주실 만도 하지. 내가 지난 1년 동안 새벽 기도를 빼먹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조건적으로 보느냐. 얼마나 째째하게 보느냐. 신인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았으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시험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언제 시험을 받았어요? 자, 잡으세요.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이렇게 시모나 시모나 예수님이 베드로를 베드로야 베드로야 그러지 않고 뭐라 불러? 시모나 시모나 이렇게 두 번 연달아 부를 때는 절박한 마음으로 부르신 거예요. 보라 누가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어떻게 너희를 청구하였다. 사단이 청구했다. 뭐 하려고 밀가부르듯 한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내가 좀 밀을 채로 막 이렇게 까부르잖아. 그럼 뭐 하려고 그래요? 쭉쟁이가 바람에 날아가고 알곡만 남게 하게. 그래서 시험의 목적은 쭉쟁이가 날아가게 하기 위하여 시험이 있는 거요. 그래서 사단이, 근데 그 일을 누가 한다? 사단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했다. 사단이 나에게 청구를 했다. 예수님, 베드로,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으려고 하신다. 그렇죠? 근데, 사단이 볼 때는, 이거 뭐, 베드로도 한번 흔들어버리면, 별 볼 일 없는 놈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으시려고 하지만, 제가 한번 흔들어버리면, 그냥 넘어집니다. 베드로한테 희망을 거실 필요가 뭐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을까요? 그러면 네가 한번 흔들어 볼래? 진짜 베드로가 나를 버리고 떠날 건지. 그렇죠? 그래서 사단이 베드로를 시험하는 것을 청구한다고 그래. 그래서 사단은 우리들 중에 누구도 청구할 수 있어. 하나님께. 나 밀가부르듯하게 시험하도록 허락을 해 주세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래, 한번 흔들어 봐. 라고. 사단이 우리 인간을 청구할 때는 예수님이 사실상, 허락을 하셔야 돼요. 왜? 실제로, 하나님은, 베드로가 어떻게 나올지 다 알지만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존재는 아무도 뭐예요?
몰라요. 베드로가 정말로 예수를 버리고 떠나버릴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단의 청구를 허락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잘 기억하세요. 사단이 누구에게? 예수에게 뭐 한다? 청구한다. 시험을 하기로 청구한다. 그럼 예수님은 그 청구를 어떻게 허락하신다. 하시면 결국 사단에게 허락하시고 결국 사단은 인간을 시험한다. 이렇게 돼 있어. 알겠다. 그러니까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은 이 말입니다. 실제로 시험을 해보겠다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단이다. 그러니까 사단을 시험하는 자라고 성경은 부르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딱 정리가 됐죠. 그렇죠? 요걸 알아야 돼요. 요걸 모르면, 하나님이 시험한다 그랬다가, 사단이 시험한다 그랬다가, 뭐, 자꾸 헷갈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또,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아니하니라. 이제 확실해졌죠? 이게 무슨 뜻인지. 예. 자, 그런데, 사단이 사람을 시험을 하면, 받아, 사람이 시험을 어떻게, 받는 것은, 받는 이유는 뭐냐. 이 사람들은 이 시험을 거부를 하지 않나. 받아. 받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그 인간이, 사단이 자기를 시험할 때, 인간이, 오케이. 그게 선택해서 시험을 받게 돼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다? 그 시험을 인간이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그 인간을 구원하신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하나님이 시험해봐야지. 그래서 자식 믿음이 자 그러면 베드로를 청구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베드로를 하나님이 그래서 베드로가 청구를 당해가지고 그래서 청구를 했을 때 베드로는 그 말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해줬단 말입니다. 사단이 너를 밀가부려고 청구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다? 자, 여기 보면 밀가부려고 너를 청구했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가 시험을 받을 때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자, 여기 이제 사단이 인간을 청구해서 허락을 받아내 가지고 시험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 믿음이 떨어지게 만들려고 사단은 우리를 시험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하시는 말은 베드로야,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이번에 사단이 너를 이제 곧 시험을 할 텐데 나는 뭐를 할 것이냐? 사단의 시험의 목적은 뭐라?
믿음을 떨어뜨려서 베드로를 예수로부터 어떻게 완전히 분리시키기는 목적으로 시험을 한다. 그런데 나는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할 것이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말,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 예수님의 그 다음, 내가 기도할 할 텐데, 너 베드로는 뭐라고? 돌이킨 후에! 돌이킨 후가 뭐예요? 너는 나를 버릴 것이다, 이 말이야. 진짜로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떨어질 것이다. 베드로 믿음이 떨어졌어, 안 떨어졌어? 떨어졌어. 어떻게? 세 번씩이나. 나는 예수가 누군지나 몰라. 세 번씩이나 부인해버렸어.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 예수의 제자였어. 그러면 뭐예요? 얻어맞을까봐. 예수를 부인해버렸어. 진짜 베드로가 믿음이 좋았다면, 그래, 나는 예수의 제자 맞다.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베드로는 세 번 다 뭐라 그랬어? 나 몰라, 그 사람. 나보고 자꾸 그 사람 한 패라고 그러지 마. 그러면서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서 부인했다? 저주하며 부인했다. 저 친구 저거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 맞는 것 같은데? 세 번째 누가 그랬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욕을 퍼부면서 이 SB 그렇게 예수 베드로는 완전히 SB를 잘 모르겠어요. SB를 한글로 쓰면 S는 이거고 B는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은 얘기는 제가 안 할래요. 그래서 상대방을 저주하면서, 세 번.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세 번이면 뭐예요? 아웃이야. 베드로는 자기를 예수님으로부터 세 번씩 연달아 아웃, 삼진 아웃이야. 그 베드로는, 여러분, 아웃된 줄로 생각했어.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네가 아웃되고 아웃된 후에 그 말입니다. 아웃돼가지고 근데 내가 너를 위하여 나를 완전히 떠나지 않게 되기를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내가 기도할 거야. 그러면 너는 뭐예요? 그렇게 아웃되고도 돌아와도 돼. 그래서 너는 돌이킨 뭐예요? 후에. 너는 돌아오게 될 거야. 왜? 내가 기도를 할 테니까.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이 여기 돌이킨 후에 그렇게 누구야? 그래서 돌아와.
돌아와서 너의 형제들을 굳게 하라. 여러분, 이거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의기양양해서 돌아와서 여러분들도 나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견디고 내가 사단의 유혹에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승리를 하셔야만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네 형제들을 가르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나는 완전히 묵사발이 돼도 예수님은 나를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게 신앙이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 우리들의 많은 간증들이 나는 이겼다고요. 그래서 이기고 나니까 하나님이 왕창왕창 복 주더라고요. 이런 식이야. 베드로의 승리는 그 사단의 시험에는 못 이겼지만 어디서 이긴 거야? 저는 예수님의 무조건 내가 잘한 거 베드로 있어 없어? 하나도 없죠. 묵사발라기밖에 안 했어.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 잘한 건 뭐예요? 돌아올 면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야, 네가 이렇게 넘어져도 묵사발돼도 내 사랑은 너에 대한 내 사랑은 변하지 않아. 돌아와. 베드로가 하고 돌아왔다 이 말이야. 그것이 승리다 이 말이에요. 사단과의 직접적인 싸움에서는 패배했어. 그러나 믿고 돌아오는 데는 왜 돌아올 수 있어?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으니까 돌아올 수 있었어. 패배자는 안 받아줘 이런 거 없었다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넘어지더라도 어떻게 완전 실패할지라도 그때라도 예수님은 나를 돌아오기를 어떻게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라는 것을 믿으면 된다. 그래서 그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야. 아시겠죠? 우리는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란 말을 너무 영웅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 믿음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내가 꿀리지 않았다고요. 진짜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사단이 너를 청구하더라. 그랬을 때 베드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베드로의 반응은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예수님하고 사형장에도 같이 나갈 겁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그런데 예수님이 재판받는 동안 그 재판정 그 정원에서 사람들이 이제 어떤 재판 결과가 나올지를 기다리면서 이제 모여 둘러 앉아서 불을 피우고 있는데 이제 베드로도 끼어 앉았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서 이제 난 아니야 그러고 어떻게 도망갔다고. 도망가서 이제 두 번째 그룹에 들어가서 이제 불 쬐고 있는데, 저 제자 같은데,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세 번째 그룹까지 도망간 거야. 그 세 번째 하니까
SB라 그러면서, 저주하고, 부인한 거야. 아시겠죠? 그 예수를 완전히 버린 거지. 그렇죠? 그게 무슨 믿음이야?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그럴 줄로 뭐예요? 아셨다 말이야.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자, 여기 나오네. 베드로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사형장에도 가기를 이미 준비했나이다. 그래놓고 그 모양 그 꼴이 돼버렸다. 예수님한테 직접 그랬다고. 사형, 예수님이 사형 받으신다면 저도 사형 받습니다. 그래놓고 또 그러는 거야. 그만큼 우리는 뭐요? 베드로라도 약하다. 이 말이야. 자,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느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 베드로가 닭은 몇 시쯤 울어? 새벽 한 5시쯤 이제 울죠. 자, 그러니까 새벽 5시 되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그렇지만 돌아와. 자, 이거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어떻게 됐냐면, 이제 아마 그때가 아마 새벽 한, 지금 이 베드로가 나는 예수라는 사람 몰라 이렇게 세 번 부인한 시간이 아마 새벽 1시, 2시 이 정도 됐을 거예요. 새벽 1시. 근데 베드로가 세 번을 딱 부인하니까 새벽 2시밖에 안 됐는데 닭이 울어.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하고 딱 돌아섰는데, 돌아서면서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보니까 어때요? 한심하고 비참해. 사단이 악령이 와서 너 이 새끼 너는 배신자야. 너는 하나님이 절대로 다시 너를 받아줄 리가 없어. 막 거기에 베드로가 속아가지고 막 저쪽 구석 추운데 혼자 가가지고 막 통곡을 하고 있어. 나는 가망 없는 절망적인 인간이구나. 이제 나는 어디로 가지?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나는 예수님이 죽고 나면 나는 어떻게 살지? 나도 예수님도 내가 배신해버렸으니까. 죽고 싶어. 그때, 올 거야! 하고 닭이 울려. 지금 새벽 2시도 안 됐는데 닭이 울어. 닭이 타고 우는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수갑을 차고 포박 당해가지고 이제 재판정을 옮기려고 이 건물에서 나와서 끌려서 다음 건물로 가는 그 가게 됐어. 그 순간에
예. 베드로하고 예수님 눈이 뭐예요? 딱 마주친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한 짓을 다 알아 몰라. 다 알아. 그러면서 그리고 달기 울면서 서로의 눈이 마주쳤어. 예수님이 그 눈으로 무슨 신호를 보냈죠? 예. 그래도 돌이켜서 돌아와서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게 생각이 탁 들어요. 닭이 안 울었으면 그 생각 안 났지. 예. 그래서 베드로는 막 펑펑 예수님 돌아가겠습니다. 이겼기 때문에 돌아가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도 내가 뉴스타트를 잘 해가지고 믿음을 잘 얻어가지고 그래서 믿음을 잘 쌓아가지고 두목처럼 아주 찬란한 승리를 거뒀어. 그래야만 내 믿음 있는 것이 증명된다고 생각하죠. 하나님 그렇게 보시지 않아. 이제 이렇게 이겨가지고 와, 간 경화가 나가고 B형 간염 바이러스도 없어졌고 이제는 뭐 다시는 이제 뭐 이식 받아야 될 이유도 없고 막 이런 승리도 승리지만 진짜 승리는 베드로처럼 어떻게 묵사발이 나도 하나님에 대한 내가 그 사랑에 대한 그것을 믿는 믿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을 진짜 승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우리에게 나타난 나 내 몸에 정말 아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위험한 사람은 이 사람이야. 왜냐 와 나는 이렇다고. 여러분들 내 정도 믿음은 가져야지.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패배야. 아시겠죠? 나는 산소호흡기 뗐다고. 승리가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다. 제일 강력한 영적 승리는 베드로처럼 완전 실패작이 되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일어나서 예수께로 돌아가는 믿음.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시험이란 거 아니 뭔지 아세요? 이래서 그런 건데 지금 제가 이제 설명을 또 드려야 될 이 시험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복잡해. 이게는 과연 그러면 아브라함은 야고보처럼 그걸 알았을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면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러면서 모리아 산으로 갔을까?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고 생각하면서 모리아 산으로 갔을까? 그거는 아니겠죠. 예. 아브라함은 그럴 리가 없지. 이제 왜 아브라함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을까? 이게 이제 성경적으로 다 증명을 해내야 돼. 다 있어.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창세기 22장 그거 첫 줄만 딱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고 확신해버리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하게 한 이유가 또 다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 베드로는 드디어 그렇죠. 그래서 저는 믿음이 뭐냐라고 이상구에게 물어보신다면 믿음은 철판 까는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돌아오라는 거야. 그 세 번씩이나 완전히 부인해놓고도 예수님은 돌아와. 그러면 베드로가 돌아가려면 뭐 깔고 돌아가야 돼. 그래서 철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철판 깔아야 돌아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러나, 여러분, 철판 깔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도, 그렇죠. 철판 깔지 않고 돌아가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우리들의 믿음은, 내가 가장 그때 그 순간에 베드로는,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는 지금 그 바로 직전에 그날 낮에 베드로는 제가 왜 주님을 버립니까? 사형장에도 갈 거고, 뭐,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 할 겁니다. 그래 놓고,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는 순간에는 내 믿음만큼 믿어봐라, 너희들도 다른 제자들에게. 이런 기분으로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실은 우리 인간은 결국 닥치면 다 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언제 나타나냐? 어떤 경우에 나타나냐? 내가 강할 때는 내 믿음이 안 나타나. 아시겠죠? 베드로가 나는 사형장에도 예수님과 같이 갈 거예요 라고 폼 잡을 때는 그거는 뭐예요? 하나도 강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강할 때는 강하지 않는다. 그러면 강할 때 강하지 않다라는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무슨 말이 돼? 내가 약할 때 강한 것이다. 이게 되는 거야. 그 약할 때 강함이다라는 말을 저는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렇지. 그 베드로가 묵사발돼서 나는 믿음이 하나도 없구나. 이럴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믿음이 없을지라도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세 번 모른다고 배신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은 너에 대한 내 사랑은 변함이 없단다를 믿는 그 믿음이 나를 강하게 하는 거지. 내가 강해서 강하다고 하나님이 절대로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네가 약할 때 약할 때 네가 강해진다. 이 말이 여러분 이 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렇게 인상을 깊이 안 받으신 것 같아. 예. 자, 고린도후서 12장 있습니다. 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는 지극히 커요. 참, 성경 다른 곳에 어떤 글보다 사도 바울의 그 계시를 받은 그 깊이는 와 놀라워요. 크므로. 그래서 너무 계시를 받은 것이 크기 때문에 너무 뭐요?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계시를 딱 너무너무 많이 받으면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대하여 많은 것을 굉장히 깊이 깨달으면 이란 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 와 어떻게 이렇게 깊이 깨달았을까라는 걸 느껴. 그렇게 되면, 이제 이상구가 사도 바울의 글을 보고, 와, 이건 너무너무 깊어. 그런데 이상구가 주위 사람들을 보면 뭐요? 사람들은 얼마나 깊은지를 뭐요? 몰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 자고하게 된다고. 하하. 내 정도로 깨달으면 이거는 대단한 거구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요게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요게 사단의 생각. 하나님의 계시를 뭐,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깊이 깨달았다고. 폼 잡기 시작하면, 이거는 믿음이라는 것은 날아가 버린대. 내가 얼마나 약하고 부족한지를 뭐요? 모르는 게 그게 문제야. 자, 그래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와, 자기 몸, 자기 육체, 사탄의 사자가 뭐요? 악령이에요. 악의 천사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솔직한 분이야. 그러니까 계시를 받은 게 너무 크니까 사단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 사도 바울로 하여금 어떻게? 예. 네. 교만하고 자고하고 그렇죠. 자만하고 그래가지고 넘어뜨리게 하려고 그렇죠. 악의 천사 사단의 사자를 네, 악령을 보낸 거야. 그래서 천사를 사자라고 부릅니다. 그거는 어디에 나오냐 하면 히브리서에 보면 나와요. 히브리서는 천사, 1장에서는 천사 얘기를 합니다. 천사들을 바람으로. 천사들을, 하나님의 천사들을 그의 뭐요? 사역자들로 삼으신다. 그래서 사역자를 사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사단의 사자는 사단의 사역. 천사 중 누구에게, 예, 예, 쭉, 천사들은 섬기는 뭐요? 영어로. 그래서 이제 그 사단의 사자라는 것은 사단의 악령.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자, 사도,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악이 함께 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에게 아직도 악이 함께 있다. 그래서 나를 괴롭히고 있다. 그거를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다 이거를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이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너무너무 뭐예요? 거룩하게 봐. 그래서 자꾸만 앉아서 가르침을 배우면서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저분은 참, 저 박사님 참 좋겠다. 저렇게 거룩하면 천국 가겠네. 이런 식으로. 그것도 무슨적 사고요? 조건적 사고지.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야. 자.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내가 만일 원하는 선을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면 이를 이 악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 죄다. 사도 바울은 자기 속에 죄가 거하고 있다. 자기의 몸에 뭐예요? 사단의 가시, 사단의 사자, 악령 천사가 있다. 이거를 성경 여러 군데에서 어떻게 공개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예, 로마 교회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예. 자, 그래서 그건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왜 악이 함께 있냐? 예, 하면, 사단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아. 그래서 이제 이 사단의 악령이 들어와서 나를 이것저것 많이 괴롭힌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허락을 하셨다. 이 말이야. 그 허락을 하신 이유는 어떻게 하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만 뭐예요? 교만해지지 않을 것이다. 교만해지지 않게 해서 이 사도 바울을 끝까지 구원을 하시려면 이 방법이 어떻게? 가장 적합한 좋은 방법이다. 그것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뭐를 느끼게 하는 방법? 아하, 나는 강하지 않구나. 나는 약하구나. 우리는 계속 깨닫는 것이 필요했어. 그래서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이 답변을 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뭐예요? 조카도다. 내 은혜로 내가 흘린 십자가에 너를 위하여 흘린 피로 너는 이미 뭐예요? 구원을 받았잖냐. 그거를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해라. 생각해라. 이는 내 능력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심이라. 네가 나는 정말 약하구나를 더 깊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어떻게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네가 강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그 예수님 십자가에 설린 피, 그 은혜, 그 능력은 뭐예요?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게 돼.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제 내가 얼마나 멋지게 깨달았고 얼마나 능력이 많고 그 폼을 잡는 일에는 나는 별로 이제는 생각이 없다. 뭐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라고 느꼈다. 내가 이렇게 약하다. 이런 나라도 하나님은 구원하셨다. 아, 이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내가 약하다는 것을 깨닫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한테 내 안에 계속 머물기를 바라는 마음이 어떻게 약해지니까. 왜? 나 보라고. 이 정도면 어? 여러분들 나 따라올 수 있어?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가 뭐고 다 날아간다. 이 말이. 그렇죠? 그래서 그 역시 내가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뭐 인격적이고 거룩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생각은 뭐예요? 하면 안 돼, 지금부터. 아시겠죠? 다 그 깊은 속에는 다 뭐예요? 누구나 가진 동일한 조건적, 죄적 본성이 들어앉아 있다. 다윗, 얼마나 멋진 사람이요.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자. 라고 그러는데, 다윗은 오늘 아침 강의 시간에 보니까 자기는 어떤 사람이라? 뱃속부터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밖에 없도록 남의 젊은 장교의 아내를 겁탈하고 이런 짓을 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자기는 안다는 거지. 그래서 저보고도 자꾸 훌륭하다 그러지 마세요. 저는 훌륭하다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아마 성경 일을 이 정도로 깨닫지 못했으면 저는 벌써 어떻게 돼 있을까? 여러분들도 믿음이 좋아야 됩니다. 적어도 제 반쯤은 되셔야죠.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이건 큰 문제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 안에 죄가 있고 이렇게 이 정도로 솔직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나의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언제 약한 그때의 강함이지 내가 강할 때는 약하다는 얘기야. 내가 약할 때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 이것을 목표로 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뭐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험을 받고 있는 거지. 아마 사단이 하나님께 사도 바울을 청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단의 목적은 뭐였을까요? 이렇게 고통스럽게 괴롭히면, 바울이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인데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이 떨어져서 하나님을 어떻게 떠나게 하시려고. 우리
성여사님은 지금 참 하나님, 귀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사단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어떻게 해서 예 정말 뉴스타트에 와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떨어지도록 할 수 있을까? 해서 사단이 지금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그래서 지금 가져야 할 마음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만을 나는 지키면 된다. 이제 그래서 쭉 나가다 보면 드디어 때가 차면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다. 사단아, 이제는 뭐예요? 물러가라. 그래서 베드로처럼 철판을 까시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면 아 이게 저, 이게 그렇게 큰 차도 없고 이거 조금 더 나빠진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을 자꾸 이제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약화시키려고 사단이 노력하는 중이라고 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래서 자꾸 이렇게 두려워하고 이제 그렇게 할 때마다 사단은 뭐예요? 아 일이 잘 풀리고 있구나.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두려움이 생기고 걱정이 되고 할 때 나는 극구해야 돼. 네. 네. 걱정을 모두 벗어버려. 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부르고.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사단이 악령들이 넣어주는 그 부정적인 생각을 거부하고 아,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사랑, 생명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그러나 사단은 계속 베타파로 만들려고 노력할 것이고 나는 알파파로 싸워야 돼요. 그래서 그게 걱정, 두려움, 그게 끌려가면 부정적인 생각에 끌려가면 끌려가서 완전히 패배할 수도 패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실제로 패배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아, 자, 네가 졌구나, 네가 패배했구나. 그러나 너에 대한 내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지금이라도. 그럴 때가 와도 돌아가는 우리 모두,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